쌍화 음성은 특징이 있어요. 구울 때만 맛있어. 뒤돌았으면 입맛 뚝 떨어져. 싸가라 해도 염정 안 싸가. 내가 전을 왜 그로 많이 붙이냐면은 지가 다 먹는다거든. 갈비찜만 다 쳐먹고 갔어. 내가 그래서 다 싸줬어요. 안 갖고 간다고 지랄로 먹어지는 거 다 싸줬어요. 근데 송편은 또 안 먹는다고 전혀 안 갖고 간다고 그래. 송편이 남았어요. 수행이 안 갖고 가면 누가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송편을. 송편 떡 꼬치를 하면 어떨까 하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그 수행이 안 먹었죠? 나 이거 처음 만들어 보는데 내가 얼림들을 한번 해볼게요. 배를 감싼 게 내가 떡 몇 개만 하려니까 이거 한 숟가락. 이거 처음이에요. 타타면 이거보다 더 많이 내야 되겠죠? 마늘 알죠? 마늘 귀엽죠? 나 마늘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 믿게요. 아, 나 추석 음식을 왜 입에 안 들어가는가 몰라. 항상 추석 음식을 70년을 먹었는데 안 질리거냐? 한다 그 맛이 그 맛이지? 만들기도 이제 지겨워. 나는 이제 추석 때 애들 좋아하는 거 피자 먹고 싶어요. 내가 음식을 하고 싫어서가 아니고 그런 것도 있고 몰라. 나 피자 나 시켜 먹어 그냥 몰라. 올리고당 넣을게요. 두 스푼 넣을게요. 참기름 넣어요. 요리는 느낌이야, 느낌. 분짓기보다 약간 좀 매콤해요. 애들 해주려면 케첩 더 넣으세요. 넉넉히 부으세요, 기름을. 튀김은 기름이 많아야지, 풍분해야지. 미안하지만 살기는 느낌은 나. 내가 미쳤지. 살 뺀다면서. 팬들아, 나 운동하는 거 알지? 너희들 안 믿을 감생이야. 내가 다이어트 보여줘야 쓰겠다. 나 못 먹는데 이렇게 쓴다. 아, 창피해. 내가 먹은 거 다 썼거든. 근데 내가 딴 사람들은 다 야채나 먹더니 나는 이런 거 막 김치나 먹어갖고 다이어트가 되나 먹었다요. 야, 송편이 있죠. 남은 송편이. 난 송편은 나 손 뗀 지 오래됐어요. 만두는 만들거든요. 근데 송편은 친구가 방앗간 해갖고 방앗간 그냥 맞춰버려. 어제 요즘 후라이팬을 요거 풀었다는 무게를 요거 뇌물겨더라. 밑에가 짓구게 해야 된대. 송편에 기름을 먹여요, 먹여. 맛나게 먹어라. 송편아, 기름 먹어라. 송편아, 먹어도 살이 안 찌고 그러면 해달라. 뭐고, 말도 안 되는 부탁이라고? 아, 그래도 부탁 좀 하자. 네가 노력해, 올라. 이런 배에 들어가면 살 안 찌게 그냥 많이 먹어도 된다고 우리가 말 좀 해줘. 송편아, 너 반성 좀 해라. 칼로리 좀 낮춰라, 낮춰. 짱놈식이야. 좀, 우리도 좀 먹지, 먹고 싶은데 팍팍 먹게. 이 고소한 냄새 난니 어쩌면 좋을구나. 허리 아프게 점 만들지 말고 이런 것을 해야 쓰겠구만. 이런 것 하면 조상님들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속도 이렇게 튀겨갖고 조상님들은 많이 안 잡혔으니까. 조상님들도 옛날에 피자를 잘 안 드셨으니까 좋아할 거예요, 지금은. 닭강정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는 내가 조상님이라고 하면 안 먹을 음식을 안 먹고 싶어요. 피자, 뭐, 돈가스, 막 그런 거 좀, 그런 거 올려주면 안 될까요? 조상님들도 그런 거 좀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잡으시면 안 될까요? 조상님들. 조상님들, 이거, 똑같은 음식이야. 깻잎 전, 그, 징겹지도 않아요? 살아있는 나도 지겨워 죽겠어, 막, 그거 붙이려면. 나는 70년 먹었어도 지겨운데, 조상님들은 평생을 잡수는데,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좀 분위기 좀 바꿔봅시다. 쌀국수 이런 걸 좀 한번 해봅시다. 먹고 싶은 거 먹읍시다. 또, 채찍 차리지 맙시다. 아니, 맛있는 걸 잡수는 것이 격식이죠. 어른들 대접하는 거죠. 조상님들, 우리 내년에는 그렇게 합시다. 내가 합의 볼게. 누구랑? 우리 조상님들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올해 우리 며느리도 오지 말아야겠거든요. 선주 며느리도 오지 말아고 다 오지 말아야겠어요. 근데 나도 편안해. 막 입으니까 막 이게 붙으려고 했는데요. 튀기려면 제대로 튀겨야 돼. 어디 빨리 먹어. 이렇게 튀기는 거다. 봤지? 이거 기름 넣고 이거 붙이는 거 아니다. 튀기는 거다. 지금까지 막 좋아갖고 난 나한테 쳐있어. 좋아갖고. 이거 웬일이야. 웬일로 우리 티대줘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웬일이야. 이렇게 누 입에 들어갈 거예요. 웬일이야 막 그런다. 미안하지만 내 입에 들어갈 거야. 장막내 쟁반에가 포도가 있네요. 자, 한번 꽂아봅시다. 꽃이에 땅콩 부서진 거거든요. 다르르르 탄 거. 이따 이거 뿌릴게. 땅콩가루 뿌린다. 이거 찍어야 되겠지 한번? 좀 수행한테 자랑해야지. 맛있어.
맛있어. 이게 떡이 그냥 떡 아니지. 껍데기는 파삭끼리고 속은 쫀득쫀득하고 이게 미쳤어. 너 잘 들어봐. 성공했어. 꿀. 와 진짜 맛있다. 어 진짜 맛있다 할머니. 이거는 팔아 장사 이럴 때 팔아도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상품 남은 거 몇 년 들어갈 것도 없지. 금방 다 해먹었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현대라 이거 한번 해먹어 봐봐. 애들 해줘 봐봐. 야 안, 이거 안 해먹으면 바보야. 다이어트 많이 쓰면 나 이거 다섯 꼬지도 먹을 수 있어. 이거 꽉 그냥 꽉 쪄서 꽉 먹어요. 찍어서 너는 이거 먹고내가 시작할 것인데 꽉 쪄서 꽉 먹고 야. 근데 너무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이거는. 맛있어.